분위기가 상당히 극명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선수가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힘이 있고 파워가 좋기 때문에 이 강타 회전량을 좀 버텨낸다 그러면 네. 게임이 좀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나 선수가 회전이 많은 이 수비 선수들의 공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깎았어요. 유한나 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올라오는 걸 좀 막고 싶을 거고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네,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강타 받아냈고 그다음 유한나 선수가 그거를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나 선수가 약간 좀 느린 볼의 약점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야,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네트에 걸리고 말. 유한나 선수는 참 부드럽게 네, 연속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넷. 길었죠? 네. 자, 수비 선수는 슬로우 스타터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6대 7. 네,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8대 7. 아, 저 강타는 정말 위력적입니다. 네, 잘 받았어요. 아, 범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유한나 벗어나 이승은 선수가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잘 받았어. 유한나 10대 8입니다. 자, 이번에도 받아 유한나 해석으로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벗어나네. 이렇게 버텨주면서 포인트를 좀 착실히 따내야 되는 이승은이고요. 네, 좋아요. 자, 날카롭 네, 공격 포인트. 야, 이승 맞받아치는 거 정말 잘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한나의 공세 버티고 있는 이승은. 자, 버티고 있어요. 아, 그러나 이거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날카롭고 정교한 공격이 필요한 유한나인데요. 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탁구에서. 네, 그렇죠. 네. 이승은의 하이터스 서브였고요. 페이스를 좀 찾아가면서 일단 조금 더 이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4대 네. 3이에요. 네. 5대 3 앞서 있습니다. 3대 5 뒤져 있는 유한나의 서브. 서브 득점 유한나. 반면 유한나는 서브 득점으로 한 점 차를 만들었고요. 몸쪽으로 붙여놓나요? 네, 그렇죠. 위력이 배가 되고 있는 유한나의 타구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승은 선수가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 유한나 탑스핀 그리고 더 유한나 선수 볼 때마다 날렵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선수예요. 날렵해요. 네. 네. 아, 넘기 점점 더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좋아요. 나갔. 점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승은 두 점을 리드 8대 6. 네, 팀 앞으로 나갔고 또 잘하는 경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어쨌든 상위 선수들을 이기는 경고요. 네. 두 점 차. 유한나 강타 받아냅니다. 받아내요 지금. 네. 그러나 이번엔 몸쪽. 자, 네. 쓰는 네 그 폭발적인 어떤 네 힘이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이승은 게임 포인트. 자, 몸쪽도 버텼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포인트. 서브 득점. 자,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이 진행됩니다. 네트 맞고 나가서 할 것 같고요. 네트에 또 한 번 걸리. 네. 자,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벗어납니다. 앞서 있고요. 자, 이번에 벗어. 자, 이 선발전 세계하고는 처음으로 게임을 한번 따보는 이승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야, 완전히 발칙하게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승은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3대 2. 한 점 차 상황. 이완마가 승부를 먼저 걸어봅니다. 자, 그러나 나가 이승은 계속 깎고 있습니다. 백핸드 쳤. 몇 번을 달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덤비는 것보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대 3. 이번 네. 참 탁구는 이 0.01초도 이 망설임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어디요 동점. 놀아붙이는 유한나. 자, 이런 유한나가 앞서갑니다. 6대 7 한 점 차. 이승은 서브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 느낌이 강하기 전에 이승은 쫓아가야 돼요. 8대 6 상황. 잘 골랐어. 낫네요. 예. 그러나 이번엔 유한나 선 충분히 승부가 됩니다. 네. 이승은 서브. 끌어올렸고요. 잘 받았어요. 네. 이승 선수. 아, 역시 간타. 10대 7. 유한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트 10 뒤져 있는 이승은. 네트입니다. 10대 8. 세 번째 게임. 나 유한나의 서브. 네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이승은 잘 버텼고요. 이승은 선수는 유한나 선수의 급한 마음을 잘 이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 탁구는 심리도 싸움도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신날 수 있는 게 또 이승은 선수 네. 나이대고 또 이승은 선수의 성향인데 벗어나 안 줄 수도 없고 거기 안 주려다가 오히려 실수가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 투올 이승은 깎고 있고 장기 레이스 대비 길어요. 회전이었습니다. 길어요. 네, 이렇게 받았고요. 강타. 자, 유한나 넷. 상대를 전후로 틀었을 때가 네, 이승 선수가 득점이 나네요. 그렇죠. 걸립니다. 이겨내야 파이널 게임에 대한 기회가 있고요. 자, 버티고 있는데요. 아, 또 나갔. 이승은이 넉 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벗어났어요. 일단은 예,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이널을 위해서라도 사실 잘 진행을 해야겠죠. 네. 네. 자, 이번에 자, 잘 받아내다 하나 더 따야 되기 때문에요. 벗어납니다. 유한나 네, 볼의 회전량들이 없어지죠. 9대 4. 강타. 자, 넘기지 못하네요. 게임 포인트 대한항공 이승은 벗어났어요. 자, 파이널 게임에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네트 한번 맞았어요. 그러나 랠리는 이어집니다. 네, 길게 아주 잘 떨어지죠. 이승은 선수. 그렇죠. 그러나 넷트. 서브 좋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자,
강타. 아, 받아낼 수 없도록 갔고요. 자, 이승은의 반격이 필요한 시점. 더 늦으면 반격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힘들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승은의 서브. 아, 골라요. 살아있어요. 랠리 이어집니다.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강타! 유한 화면 상단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유한나 선수입니다. 비로소 유한나의 서브였고요. 길었어요. 이번엔 이승은이 충분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점수 차입니다. 아, 그런 상당히 많이 어그레시브했던 유한나 선수였는데 네. 지금 강약 조절이 완벽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강약을 아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자, 어려운 문제 움직이는 범위를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아, 그리고 또 넘기 나 아, 버텨내고 있는 이승은 그러나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갔죠. 맞습니다. 네. 3대 10. 챔피언 포인트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걸렸어.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승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아, 네트 네. 맞고 나갑니다. 네트 또 한 번 걸리는 유한나입니다. 네, 이승은의 서브. 결국은 유한나가 팀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번 달려가는 유한나. 언니에게 또 안기네요. 아, 역시 네. 네, 정신적 지주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